안녕하세요, 디젤딥스입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잤습니다. 여기서 럽스랑 트럭스탑했어요. 위치가 여기 동네 이름이 뭐고? 오로라. 네브라스카에 있는 오로라라는 타운입니다. 여기서 한 100마일 정도만 더 가면은 오마하라는 네브라스카에서 제일 큰 도시일 겁니다. 아마 오마하를 지나자마자 오마하가 아마 주 경계선에 있는 그런 도시일 겁니다. 그거 넘어가면은 바로 아이오와. 여기서부터는 동네가 조금 복잡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여지껏 그냥 한산한 도로로 달려온 것 같으면은 오마하부터는 조금 교통량이 조금 많아질 겁니다. 현지 시간 오늘 토요일 오후거든요. 날씨가 이게 불어오는 바람이 지금 뭐예요? 봄바람이겠죠? 살랑살랑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하늘도 맑고 깨끗하고 그러네요. 온도가 조금 전에 차에 사기나 보니까 영상 12도인가 13도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차가 중고가 새 차가 이거는 머스탱인데 사고차고 위에 이거는 테슬라는 새 차 같은데 여기요. 그 북미의 카케리 차들은 꼭 새 차만 이렇게 운송하는 게 아닙니다. 와, 그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LA로 이사 간다 그럴 경우에 차도 카케리 불러갖고 자기 승용차도 이런 식으로 카케리로 운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 사람은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고 화물은 이삿짐 센터 맡기고 자기 차들은 이렇게 또 카케리에 맡겨가지고 차 운송비만 해도 제법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타고 가는 것도 기름값만 하더라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요 카케리는 뭐 새 차하고 요거는 보니까 머스탱 앞에 한방 해버렸네. 사고차하고 같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것도 테슬라인데? 타입이고 요게 S타입이죠. 많이들 탑니다. 요즘에 미국에 보면은 요 그 북미에 보면은 차징 스테이션도 군데군데 많고요. 야, 그런데 앞에 이거는 진짜 살벌하게 실어놨다. 이거 뭐 아니 이 차는 뭐 결박을 어떻게 한거지? 이거 흔히 말하는 그 뭐 깔깔이 요건 네 개로 갖고 딱 묶어놨네. 차를 먼저 싣고 유압 실린더로 요 앞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렸구나. 아, 그래도 너무 차를 갖다 불안하게 싣고 다닌다 이거. 앞으로 안 쏟아지나 이거? 아니, 밑에 체인 같은 거 걸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 뭐 바퀴에다가 깔깔이 끈 저거 네 개 딱딱 걸어놨는데 저게 차 무게를 버텨내는 모양이다. 저게 아니 바퀴마다 요거 하나씩 밖에 걸어놓은 게 없네. 나름대로 이렇게 싣고 다니는 뭐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것도 처음 보네. 아니 보는 사람이 약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고 출발을 해보려고 지금 주유펌프로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유소가 조금 뭐 복잡하네. 오늘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기름을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을 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났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오마하라는 제법 규모가 큰 도시를 지나서 아이오와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어제 못다 한 이야기에 어제 이야기한 부분의 연장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 번 더 밝혀두지만은도 저는 다른 일,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뭐 어느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뭐 소득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지금 올해로 13년째가 14년째인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직접 느끼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는 만큼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디젤 집시의 대륙 횡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럭크 뭐 전문 채널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많이 좀 어설프지만은 트럭에 관련된 것밖에는 제가 뭐 알려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우선 캐낙스 캐나다가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막 바로바로 칼질해 간다 하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도 대충 들었을 거고 뭐 테레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뭐 시사 프로에서도 다들 한 번씩은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세금 어마무시하게 막 칼같이 이렇게 잡아떼는 그런 나라 맞습니다. 와, 한국 개념에서 보면 그렇죠. 자, 우선 캐나다는 간접세가 우선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부가가치세 개념이지 않습니까? 부가세 개념이고, 캐나다나 미국은 무슨 뭐 세일즈 택스라 하는 그런 개념인데, 모든 공산품, 제가 알기로 저 농산물이나 아마 식료품 같은 그런 데는 세일즈 택스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료품도 1차 가공을 뭐 거치거나 그런 거에는 아마 붙을 건데, 농축산물,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농가에서 바로 이렇게 공급된 그런 거는 식자재에는 세금이 안 붙는 걸 알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공산품, 어떤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나 그런 거에는 반드시 세일즈 택스가 붙습니다. 제가 살아본 마니토바나 사스카추안이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세율이 다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간접세율이, 그 세일즈 택스가 아마 연방정부가 7%일 거고 주정부가 6%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13%. 그러니까 어떤 전자마트에 가서 전자상가 가가지고 100달러짜리 예를 들어가지고 헤드폰을 한 개 산다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해보면 113달러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물건 값을 이렇게 고르실 때 거기에 13%를 더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잡아야 됩니다. 아, 우선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내야 되는 간접세 개념이고요. 자, 트럭 드라이버들, 그러니까 컴퍼니로 처음에 취직을 했을 시에 과연 내가 내 손에 그러니까 실제로 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소득에 따라서 그 소득세율 구간이
캐나다가 아마 7개 구간인가 8개 구간으로 나눠놨을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전에 하도 너무 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11,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가 20% 구간입니다. 소득세 20%. 그 소득세 20%도 그걸 갖다 컴바인드 택스라고 하는데 연방정부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뛰어가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뛰어가고 그럽니다. 그때 프로테이지를 대충 보니까 그 일단은 백분율로 봤을 때 연방정부가 가져가는 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주정부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어차피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내는 거나 똑같이 내는 개념이니까 11,000달러에서 4만 달러, 그러니까 연봉 기준입니다. 1년 12개월 기준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세가 20.1%인가 아무튼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4만 달러부터 4만 4천 달러까지 구간이 24% 구간이고요. 그리고 4만 4천 달러부터 7만 2천 달러 구간이 31%. 아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요걸 한번 쭉 이렇게 보고 하도 의의가 없어갖고 제가 그때 몇 번을 이렇게 들춰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7만 2천 달러부터 8만 1천 달러까지가 32% 구간이고요. 8만 1000달러부터 8만 4000달러까지가 뭐 36%인가 7%인가 그렇고 8만 4000달러부터 8만 9000달러까지가 39%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8만 9000달러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뭐 12만 달러인가 14만 달러 그 사이가 43% 구간이거든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 옛날에 그 플랫베드 회사 거기에 있을 때 2011년도인가 없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환급 신청을 할 때 한국 같으면은 그러니까 원천징수 있다니까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그걸 이렇게 연말 되면 하나씩 고용주한테 하나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걸 T4라 하는 게 있는데 그 T4를 이듬해 2월 그러니까 2018년도 같으면 2019년도 2월 말까지 반드시 고용주가 그걸 발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로자한테. 제가 그때 2012년도 2월 달에 그때 거기서 받아보니까 92,600달러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소득세를 신고했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 42.5%인가 43.4%인가 하여튼 그만큼 뜯겼습니다. 진짜 살벌하죠. 근 한 50%를 세금으로 다 뜯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전에 44,000달러부터 72,000달러 그 구간이 31% 구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이 7만 달러로 해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31% 구간에다가 하여튼 그 구간에 이렇게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 앞에 그러니까 4만 달러에서부터 4만 4천 달러까지가 24% 구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4만 4천 달러까지는 24%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4만 4천 달러까지는 24%로 부과를 하고 7만 2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빼면 얼마죠? 2만 8천 달러 됩니까?
28,000달러 정도 되죠. 그 28,000달러에 한해서만 31%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내 세율 구간이 31% 구간 같으면은 얼마에서부터 얼마 소득 그 사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44,000달러부터 72,000달러 구간이 소득세가 31%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전 단계 40,000달러부터 44,000달러까지가 24% 구간인데 그러니까 내 총 연봉에 그러니까 그 바로 앞번 그러니까 소득 구간 44,000달러까지는 그 앞번 소득 세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만 31%를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건 30%인데 7만 달러에 30% 같은 뭐 그건 한 21,000달러입니다. 21,000달러를 세금으로 이렇게 꼬박꼬박 뜯겨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앞번 소득 단계 44,000달러까지는 24% 구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44,000달러부터 72,000달러까지가 31% 구간이는데 그러니까 44,000달러까지는 24%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만약에 내 연봉이 7만 달러다 그러면 뭐 그래도 26,000달러가 일단 초과 소득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초과 금액 26,000달러에 한해서만 31%가 이렇게 부과되는 겁니다. 막 어쨌든 그거는 막 저거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일단 뭐 칼같이 이렇게 뚝뚝뚝 잘라갑니다. 막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 조금 작게 떼갔는가 싶어갖고 금연명세서를 다시 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제가 막 10원짜리 하나 들리게 야무지게 탁탁 이렇게 차감해갑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우리 기준으로 그냥 막 대략적으로 많이 낸 거는 나중에 많이 찾아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낸 거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체 내 연봉에서 한 30%를 일단 세금으로 냈다. 아, 뭐 7만 달러에 30% 뭐 3721, 21,000달러가 세금으로 이렇게 뚝 이렇게 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9,000달러 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49,000달러에서 나누기 12를 해볼게요. 49,000달러에서 나누기 12를 하면은 4,100달러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그 4,100달러가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가져가는 그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4,100달러도 액면가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 세금 아닌 세금이 또 붙어 있습니다. EI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 같으면은 그게 뭐죠? 아,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라는 게 있거든요. 고용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 하여튼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EI. 그리고 또 C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P. CP가 한국 같으면 국민연금이죠. 캐나다 펜션 플랜 해가지고 그 CP를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EI는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EI나 CP나 두 개 다 고용주하고 근로자가 50대 50으로 갖게네. 이렇게 반반씩 부담을 하는 그런 제도고요. EI는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EI는 뭐 깊게 돼봤자 뭐 조금 일을 많이 해가지고 페이가 조금 센 주는 뭐 한 60-70달러? 그 정도면 내가 내고 그리고 이제 CP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조금 페이가 조금 높을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CP는 좀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CP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뗄 때 뭐 230-40달러씩도 이렇게 뚝뚝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내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연봉이 7만 달러 같으면 한 달에 EI하고 CP가 납부 금액이 최소 한 300달러 정도는 될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한 300달러 같으면은 아까 전에 4,100달러가 내가 그러니까 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으니까 7만불에서 4,100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 여기서 300달러 더하고 나면 한 3,800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3,800달러. 거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상하차비도 조금 챙기고 대기비 조금 챙기고 레이오바비 좀 챙기고 그렇게 했을 시에
그래갖고 한 달에 한 4,0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트럭 드라이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캐나다에서 크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보고 일 받아가지고 차 끊고 나오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달에 평균 한 4,000달러는 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간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트럭 드라이버밖에 없다. 그렇게들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소득세 얼마 뗀다 그런 거는 뭐 내가 벌은 건데 30%를 뚝뚝 이렇게 칼질해가지고 뜯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캐네디언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이 연봉이 어떻게 되노? 물어보면은, 뭐 열이면 열 전부 다 말합니다. 세전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후 소득, 그러니까 나는 실수령액 실수령액 애프터 택스 얼마 받아간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도 세금은 안 떼면 안 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죠? 내고 나갖고, 우선 얘들은 뭐, 제가 얘들하고 몇 명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은도 그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친구들에 의하면은 세금은 어차피 내고 나중에 내가 다 찾아먹을 거다. 찾아먹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거는 내는 긴데 어차피 내 소득에서 내는 거니까 내가 낸 세금도 어차피 내 소득 아니가. 얘들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10년이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면한다는데 많이들 좀 생각도 바뀌고 성부도 혜택 베푸는 것도 많이 바뀌고 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때 개념은 어떠냐면 세금은 그냥 말 그대로 세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세금. 이거는 내고 나면은 내가 되돌려받지 못하는 거다. 아무튼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꼬박꼬박 내놔야 되는 거다 하는 그런 개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캐나다 처음 와가지고 아무튼 그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얘들은 어차피 그것도 내 소득의 일부다. 어차피 내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갖고 다 이렇게 받아 먹을 건데 하는 그런 개념이 많더라고 얘들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한국적인 상식, 그러니까 한국적인 마인드,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은 자꾸 이렇게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자꾸 불평불만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여기 사람들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 그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안면이 조금 트이고 조금 이야기를 조금 서로 이렇게 말이라도 몇 번 나눠보고 얼굴 좀 알고 이제 그래 됐을 때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이제 할 때 조심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미안한데 지금 일단 그 페이가 어떻게 되노 하고 이렇게 이 급여가 니는 얼마나 받노 하고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 유독 한국분들만 실수령액 얼마나 됩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묻고 합니다. 여기 캐네디언들이나 영국 애들도, 영국도 세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영국 애들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는 안 물어요. 애프터 택스 일단 비포 택스 세전 세후 그렇게 안 나눕니다. 얘들은 그냥 자기가 급여 명세서에 찍힌, 그러니까 총소득, 그걸 그냥 자기 소득으로 이렇게 계산을 잡아요, 얘들은. 어차피 나중에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신청할 때건 뭐를 할 때건 모든 그런 세득이 모든 거기서 잡히는 소득이 세전소득을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다 계산을 잡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캐나다 뭐 복지제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세금만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아직 그 복지 혜택이라 하는 거는 하나도 진짜 안 받아봤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참 하나 또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소득세 환급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에 2018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내가 총 신고한 소득액이 7만 달러다. 7만 달러일 때 아까 전에 30%를 계산하면 2만 1천 달러 정도 뭐 그 정도를 이렇게 소득세로 이렇게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해보면 2만 1천 달러까지는 안 됩니다. 만 한 7천 달러, 만 한 6, 7천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2만 달러라고 2만 달러를 소득세로 냈다고 가정을 할 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9년 2월 달 되면은 회사에서 고용주한테 TIFO라는 그러니까 소득세 원천징수의 영수증을 하나 이렇게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걸 가지고 소득세 이제 환급 신청을 합니다. 환급 신청되는 항목 중에서 반드시 포함될 게 드라이버가 반드시 잊지 말고 그 회계사한테 다 가져다 줘야 될 게 로그북. 요즘은 전부 다 일렉트로닉 로그로 다 바뀌었는데 일렉트로닉 로그 요것도 그 자기 회사의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면은 회사 서버에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 주거나 안 그러면은 뭐 어디 저 서버를 임대해 갖고 쓰면은 그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아 뭐 일단 거기에 접속해 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번을 그러니까 내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저 ELD에 로그인 할 때 쓰는 아이디 비번 그걸 가지고 접속을 하면은 인쇄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뭐 종이로 인쇄를 해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인쇄를 하면은 그거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프요. 그 그래프가 전부 다 똑같이 나옵니다. 하루에 A4지 한 장이라가지고 맨 윗부분에 반은 그래프가 나오고요. 아랫부분에는 이제 그 그래프마다 이벤트 있는 곳마다 그 위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프리트립을 했으면 프리트립, 인터트립을 했으면 인터트립, 로딩을 했으면 로딩, 언로딩 뭐 언로딩 그리고 뭐 기름을 넣어서 뭐 일단은 피올링 그래가지고 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로그북을 지금은 회계사들도 그걸 갖다 A4 용지로 뭐 싹 다 인쇄를 해가지고 1년에 365장을 전부 다 인쇄를 해가지고 가져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USB다가 다운을 살짝 받아가지고요. 그걸 회계사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 회계사한테 USB 자체를 이렇게 주거나 안 그러면은 이메일로 회계사한테다가 로그북을 싹 그냥 전송을 다 해주면 됩니다. 로그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자기가 쓰는 핸드폰 요금도 핸드폰 요금이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여기는 많이 이렇게 비싼 편입니다. 특히나 트럭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캐나다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때로는 뭐야 미국까지도 돌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핸드폰 요금 영수증 있잖아요. 1년치 그러니까 지난 1년치 거 그거 싹 이렇게 모아서 가져다 줘도 되고 안 그러면 스캔을 떠가지고 회계사한테 넣어줘도 되고 그거하고 TIFO라 하는 서류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줄 때 TIFO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요. 또 양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 그 양식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것도 뭐 A2, A1 그런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서류가 한 개 더 줍니다. 회사에서. 그게 뭐냐 하면은 로칭 앤 밀스 익스펜스라는 아무튼 그런 타이틀을 붙인 서류가 한 개 더 줍니다. 우선 뭐 거기에다가는 다른 거는 기입할 필요 없고요. 우선 거기에는 그러니까 고용주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거기다 사인만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내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맨 밑에다가 나는 내 사인만 하나 해가지고 그 가운데 그 서류에 있는 거니까 빛나는 내가 채울 건 없어요. 그 빛나는 회계사들 주면 회계사들이 자기들이 로그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줍니다. 로그북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트럭 드라이버들은 내가 집을 떠나와가지고 집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 날까지, 예를 들어갖고 요번에 7박 8일 동안 나가시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루에 1박당 75달러인가 그걸 갖다 잠재적으로 갖게 법적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모텔에서 잤을 시에 하루에 75달러, 그리고 밀, 하루 삼시세끼 식비가 24달러인가 34달러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식비하고 하루에 숙박비하고 두 개 합치면은 일단 110달러인가 정도 되거든요. 110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제 110달러 그걸 갖다 전부 환급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110달러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집을 나갔을 때 하루에 110달러는 썼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다음 그러면은 이제 그 110달러에 대한 이 사람이 낸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부가세. 여기도 뭐 일단 뭐 주마다 그 세율이 조금씩 틀린데, 그 일단 셀드택스 조금씩 뭐 다른데 평균 13%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00달러 볼 때 하루에 그러니까 14, 5달러는 세금을 이렇게 꼬박꼬박 납부를 했을 거야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가 있은 1년 365일 중에서 집을 그러니까 떠나 있은 그 날짜를 이렇게 곱해간, 일단 그 뭐 곱한 그 금액이 한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이제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액이 많습니다. 이제 자녀 한 사람당 다시 이제 공제액이 들어오고, 그리고 와이프도 소득이 없을 때는 그게 한급액이 더 크죠. 와이프도 소득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2만 달러인 것 같으면은 2인 가족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뭐 한 두 명 정도 되고 그래갖고 한 4인 가족은 그보다 액수가 조금 더 될 겁니다. 자기하고 부인밖에 없다고 볼 때 2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낸 세금에 트럭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2만 달러 내갖고 내하고 내 마누라하고 일단 뭐 둘이서 캐나다로 이주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직 뭐 애는 없고 내하고 내 마누라하고 둘이서 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월 달에 신청을 하면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회계사가 그 뭐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환급이 돼갖고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일시불이 바로 꼽힙니다. 2인 가족일 경우에는 한 50%, 그러니까 한 만 불 정도 낸 것 같으면은 한 2만 불 정도 소득세를 낸 것 같으면은 만 불 정도가 탁 이렇게 꼽혀갖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어차피 내가 내놓고 이제 다시 이제 야이씨 내가 이때 소득세를 너무 많이 썼다, 내가 일하기 위해서 내 식구도 이만저만하게 내 일단 식구도 뭐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고 핸드폰비도 내고 또 일하러 나와가지고 일단 밥도 사먹고 잠도 자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은 좀 이렇게 돌려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환급액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내가 내놓고 받는 건데 사람이 참 그 환급 받을 때 되면 진짜 사람이 좀 멍청해집니다. 이상하게 어디서 공돈 생긴 것처럼 기분이 막 좋고 그렇습니다. 아유, 어제 오늘 제가 말이 참 너무 많다 그죠? 혼자서 이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서서히 적응이 좀 됩니다. 옆에 차라리 강아지라도 하나 앉혀놓고 강아지한테라도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